지배 방법. 지난주에 지배 방법 했죠.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시고라고 거기에 맞춰서 치매 방법을 만들었죠. 네. 진은 뭐예요? 진은 진땀나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진땀나게. 네. 진땀나게 운동하라. 그래서 7330-9988-234. 7은 뭐예요?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좀 숨이 찰 정도로 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그 어떤 그런 게 그런 노망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웰다잉도 중요하다는 거죠. 웰다잉도. 근데 팔팔구가 있다고 그랬죠. 팔팔구는 뭐예요? 정원님, 889는 뭐예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네. 그래서 밤마다 노란 물감으로 벽화를 그리는 분. 그래서 침에 걸려서 죽는 걸 889라고 그러는데. 네. 889라고. 이거는 황구가 박사님이 유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해로운 거를 끊어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회장님한테 좀 해로운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인증 사정 없이 해로운 것은 거의 다 끊었거든요. 다 끊었어요? 예. 거의 다 끊었어요.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공자가 70에 이렇게 득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욕심껏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대요. 회장님이 그런 경지에 이르시지 않았나.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해로운 거를 끊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치매에 잘 안 걸린대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공부하는 것도 사회활동이에요. 네. 뭐 이 시간에 우드커니 어디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시간만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학생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선생님. 네. 하여튼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는 용기도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네, 여기가 대단한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단 낫죠? 네? 안 오는 결과. 아, 그럼요, 100분. 시간이 낫죠? 네,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강의 그, 지금 뭐, 메인 테마를 늦추면서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금 이제 메인 테마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 활동하려고 지금 좀 뒤늦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또 서로 인연을 맺고. 남자들은 주로 일맥이라는 거죠. 일로 인연을 맺는 그런 경우고. 여자들은 어떤 경우예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요, 여자분들? 다양하죠. 뭐 자모해, 초등학교 자모해, 중학교 자모해, 고등학교 자모해,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네, 그렇게 그 모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퇴직하고 그동안 부인하고 이렇게 자주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죄책감이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면 집사람하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막 여기저기 다 다닐 거야. 그런데 정작 그 부인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아유.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죠? 일본 여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회장님은 지금 집에서 몇 식입니까?
저는 지금 혼자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네, 몇 식입니까? 제가 혼자. 영식이 안 되고요. 삼식이? 제가 혼자. 주말부. 주말부 딱 저. 가장 이상적인 신랑감이 누구예요? 송혜래요. 송혜 선생님이잖아요. 집에서 밥을 하고 영식이야. 영식이. 예.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다니고, 그리고 막 선물 준 거 갖다가 선물 준 거 또 선물 받고 또 정말 90이 넘은 나이에 정말 대단한. 그 우리 선생님 참 몇 식입니까 집에서? 저요? 몇 식? 네. 이식이에요. 이식이. 예, 이식이. 삼식이. 네, 뭐, 또, 뭐, 간간히 또 간식까지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동남나 새끼래요. 동남나 새끼라고. 간식까지 막, 이렇게 생겨. 야식도 먹는 거. 예. 야식까지 먹는 거. 예. 그래서, 이 돈 벌어주다가, 이 돈끈 떨어진 남편들. 그래서,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 덩어리. 근심 덩어리. 같이 다니면 돌진 덩어리. 진 덩어리. 진 덩어리. 딸리아 집에 가면 눈치 덩어리. 덩어리로 바뀌어요. 돈 벌어주다가 돈끈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평생 번영이 돼야 돼요. 죽는 구성물까지. 돈끈을 놓치면 안 돼. 돈끈을 놓치면 안 돼. 돈 벌어. 예, 물론 뭐 연금 많이 빵빵하게 받는 분도 계시죠? 아, 회장님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은 뭐 빵빵하게 받으시니까 아직 뭐 대체 받으실 것 같긴 하고. 예, 하여튼 우리 그 가장 그 이제 제가 노후 은퇴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선의 노후 대책은 뭘까요, 여러분? 평생 현역이라는 거예요. 평생. 네, 평생. 그리고 뭐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어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내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머리를 많이 쓰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동영상 보셨죠? 그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치매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하철, 네, 외우는 걸로. 뭐, 역 이름 다 외우고, 뭐, 동 이름, 군 이름, 산맥 이름, 뭐, 나라 이름 다 외웠잖아요. 예. 네. 그게 대내 활동 훈련이에요. 네. 저도 일부러 요즘은 그걸 보고, 일부러 뭐라도 계속 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선 왕 이름 다 외워요? 외우는 분? 해봐요. 마하바냐 바라빌다 대정태세군단세선연승인명선 광인오연숙정연숙의 인해명신이 정순원 절고수녀 나무관세보살 외웠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우리 학교는 공업을 배웠어요. 상업병원 학교 그 공업을 배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공업 선생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 외우는 그런 걸 이제 갖추는데 그 치송정 배급이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옛날에 외우던 그 치송정 배급. 이렇게 이제 수돗물이 집에까지 오는 공급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시가 뭘까요? 시수. 그 다음에 시, 송. 송은 뭐예요? 송수. 송수. 네, 송수. 그 다음에 시송정. 정수. 그 다음에 배수.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급수.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 저도 옛날 기억은 잘 떠오르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버리는지. 정말 저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끔 뭐 주차를 그런 것도 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아직은 저는 건망증이라고 믿고 싶어요, 아직은. 건망증이라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네, 그래서 뭐 돈치 개친이 때문에 저는 아직도 건망증으로 믿고 삽니다. 다음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천박하게 술 마신다는 거는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필링까지 끊기는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술은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거죠. 뇌세포를 어마어마하게 파괴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성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뭐라고요? 뇌를 명석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금과로 오메가3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두, 자, 들깨, 뭐 요즘 막 많이 선전하는 분도 하고 있고, 4차인치 뭐 이런 거. 네. 그 견과류를 많이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거, 고산병을 조심하라. 고산병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지혈증. 혈관에 깨가 끼는 거를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2병은 고혈당. 그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죠?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췌장의 베타세포. 네, 췌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뇨가 오는 거죠. 그 탤런트 김성원 씨가 당뇨가 왔는데, 이렇게 극복을 했더라고요. 차를 다 팔아버리고, 만보계를 차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뇨를 극복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을 조심하라는 거죠. 고혈압이 가장 무섭죠. 뇌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급사를 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식물이관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치매가 온다는 거죠. 치매가. 자, 최근에 온 제가 정보가 또 있어요. GP지기잠이라고 있어요. GP지기잠. 따라오세요. 지피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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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피지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피지기.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는 뭘까요? 아까 우리 홍영을 박사가 얘기한 혈관을 잘 지켜야 돼요. 혈관을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 동맥경화. 혈관을 잘 지키려면 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생활 습관. 아까 홍영을 박사 뭐라 그랬어요? 혈류 속도는 혈관 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16분의 1. 네, 16분의 1. 그래서 혈관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 또 나왔어요. 해로운 것을 피하라. 지피지. 해로운 것을 피하라. 가음, 가시, 그리고 담배, 흡연을 피하라.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라. 운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다음에, 기쁘게 즐겁게 웃으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혼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다가 한참 시간이 경과한 뒤에 보면은 치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쁠 때만 웃어야 되나요? 네?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웃어야 돼요. 어이없어. 괴로워도 슬퍼도 누구처럼 웃어야 돼요. 캔디처럼. 캔디처럼 항상 웃다 보면 티니스 왕자님을 만날 줄 몰라요, 여러분. 네,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 잠을 충분히 자라.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은 면역력도 증강하고 그리고 이게 잠을 못 자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아침에 컨디션이 막 개운하잖아요. 그냥 활기찬데 잠을 그냥 찌뿌둥하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가위가 눌리고 그러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낮에 토막잠을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연구소에서 그 정신 먹고 나서 이렇게 토막잠을 좀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잠깐 토막잠을 자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토막잠을 자고 나면 금방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도 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자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뇌 세포가 심박에 지키면 돼요. 이거는 그 황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박에 지.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암 발생 가능성도 높여진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잠을 아끼지 말아요. 저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뭘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거는 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잠을 잔 다음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잠이 뭐다? 고향.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거예요. 미녀는. 잠을 자고 나면 막, 그것도 뽀송뽀송하고. 제가 오늘 잠을 잘 잤을까요? 네, 네. 잘 잤는 것 같아요. 잘 잤어요. 정말 헤어, 그래서 헤어도 이뻐지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냥 그 원래 단골 미용실 가다가 거기가 뭐 막 밀려가지고 막 그 바쁜데 그 좀 풍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갔는데 제자 아들이 하는 미용실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가 하는데 그냥 저서 그냥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놨대요. 깜찍해. 네? 깜찍해. 아 깜찍해 뭐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깜찍해. 네, 그래서 자 지금 예? 손질을 잘했어요? 이거 제가 손질한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치매방법 진인사 대천명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지피지기 잠. 지피지기 원래 지피지기만 있었는데 제가 붙였어요. 지피지기 잠. 잠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 잠 끝까지 저희 주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